엄마들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내가 안 하는 음식, 남이 해준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남이 해주는 걸 누가 해주느냐? 램프쿡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램프쿡은요, 말 그대로 볶음 천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알아서 저어주고 휘저어주고 뒤집어주고 하니까 너무나 주방 시장이 너무나 편해집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가격까지 네. 볶음 천사라고 하셔서 가격 천사. 99,000원. 여러분, 맞아요. 자동으로 연결하시면 만 원이 훅 떨어지니까 예. 나눠 내셔도 이건 뭐 만 원의 행복이죠. 예, 9,900원이면 램프쿡. 네. 요즘 SNS 엄마들 사이에서 난리 난 밖으로 램프쿡을 가져가시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도 저희가 막 어렵게 물량 모아서 보여드리니까 가져가시고 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용량이 5리터 안에서 되게 좋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안쪽이죠. 어머, 네. 그럼 어떻게 볶아준다는 거야? 뚜껑 열고 제가 버튼 딱 눌렀더니 네. 돌아가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지금 회전 날개가 싹 돌아가면서요. 와. 그냥 뭐 날개처럼 생긴 게 아니라 지금 보이시죠? 와. 약간 위쪽으로 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밑에 있는 걸 딱 올려주면서 한번 싹 뒤집어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이러니까 좋고 심지어 아래쪽도 22cm나 널찍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온 가족 먹을 거 아주 편안하게 요리 가능하신데 네. 아니, 콩 한번 돌려볼까요? 바로 확인시켜드릴까요? 네. 고객님 위쪽에 램프가 있는데요. 램프만 딱 눌러주시면 네. 지금 보시면 위쪽에 싹 돌아갑니다. 와. 그래서 고객님 뭐라든지 뭐 죽하실 때나 아니면 삼겹살 고기 구우실 때나 아니면 어떤 요리 뭐 묵하실 때나 어떤 요리든 내가 일일이 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볶거나 적거나 에이. 우리 요리 중에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거를 램프쿡이 해주니까 여러분 하시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네. 하시면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제일 네. 좋은 고기 볶을 때 짱이에요, 진짜. 고객님 일일이 네. 고기를 다 이렇게 막 뒤집어줬어야 됐잖아요. 그쵸. 근데 램프쿡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1kg 5인분입니다. 안쪽에 쫙 한번 이렇게 넣어보고요, 고객님. 어이구요. 그렇죠. 여기에 네. 내가 뭐 고추나 마늘 이런 것도 안쪽에 쭉 넣어주시고 네. 쓰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위쪽에 뚜껑만 살짝 덮어주신 다음에 고객님 뚜껑 딱 닫으시고 네. 이게 위에 램프만 딱 눌러주시면 고객님 위에 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고기가 돌아가면서 맛있게 익어주니까요. 제대로 요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동으로 예. 회전을 합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뒤집어 저쪽으로 뒤집어 기름이 사방팔방 튀어. 안 튀어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세상 편해 고객님. 네. 왜냐하면 내가 일일이 다 신문지 깔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네. 그냥 넣어주시고 돌려주시면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요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렇게 뚜껑이 딱 있습니다. 뚜껑 딱 열어보고 여기다 고객님 더 네. 넣으셔도 돼요. 내가 마늘이라든지 고추 이런 것도 안쪽에 넣어주시면 보이시죠? 지금 안쪽에서 요리가 되고 있는 거. 야,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러지?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게. 그리고 얘가 네. 통주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열을 제대로 가지고 네. 고기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고객님 지금 어이구. 옆쪽을 보시면 기름 빠지시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지금 보신 고객님, 저희가 이 뚜껑도 챙겨드립니다. 실리콘 마개. 네네. 이걸 또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고객님 여기 딱 막아놓으시고 빼시면 네. 기름이 쫙 빠지니까 그쵸. 담백하게 드셔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네. 요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열어서 봅시다. 우리 고객님들 한번 확인 네. 한번 해보실까요? 보시면 고객님, 야 너무 잘 됐죠? 와. 이 정도는 돼야 램프쿡입니다. 앞쪽에 살짝 구워볼까요? 어머나. 지금 보시면 고객님, 고기가요. 네. 야, 이게 지금 아까 들어갔던 게 5인분 1kg잖아요. 아니, 이 야. 많은 양을 여러분 한 번에 내가 굽는 거 아니고 내가 네. 저어줄 필요 없이 얘가 알아서 네. 지금 사방팔방 다 너무 잘 익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나, 야, 지금 보시면 이게 삼겹살 이게 집에서 이렇게 하기가 힘이 어렵잖아요. 아, 하나씩 뒤집어가면서 공들일 게 아니라 그냥 맡겨주시면 그래서 기가 막히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뭐냐 고객님. 네. 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레인데요. 카레, 카레. 카레를 고객님 우리가 네. 요리를 할 때 이 안쪽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지 않습니까? 네. 쭉 안쪽에 한번 넣어보고요. 네. 무엇보다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들도 안쪽에 넣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오일 같은 것도 안쪽에 쭉 넣어보시고 중요한 건 고객님 이게 안쪽에서 저어주니까 그쵸. 여러 가지 야채들이 너무나 잘 익고 고객님 보세요.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6mm의 통주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주물이라는 거는 쇠물을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6mm이기 때문에 도톰하죠. 그래서 열을 한번 받으면 안쪽에서 전체적으로 싹 다 익기 때문에요. 네. 야채가 정말 입에 넣었을 때 호로호로 그냥 금방 익어요. 이거를 네. 카레도 우리가 늘 저어주어서 그렇죠. 밑에 눌러붙지 말라고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저어주니까 네. 볶아야 되는, 저어야 편하죠. 되는 이런 카레 너무 네. 편해요. 그래서 고객님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로 그냥 아이들 접시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싹 세상에. 얹어내시면 오, 맛있겠다. 이렇게 야. 편하게 불 앞에 내가 서 있을 필요가 이제는 없어요. 고객님 불 앞에 서 계실 필요도 없고 네. 무엇보다 내가 네.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세요. 그러니까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요리는 알아서 램프쿡이 해드리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네. 집 거의 뭐 셰프님이 오셨다라고 그렇죠. 할 정도로 램프쿡이 인기가 많은 거고. 맞아요, 맞아요. 이번엔 또 네. 뭔가요? 고객님 요거는 네. 아마 위에서 살짝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네. 요거는요 고객님
묵입니다. 묵. 도토리 묵. 아실 거예요, 고객님. 도토리 묵은요, 네. 약불에서 뭉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안쪽에 코팅이 좋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 제가 뭐 연수부문 테스트나 내마마성 테스트까지 다 받았기 했어요. 때문에 네. 살짝 열어볼까요? 보시면 고객님, 네. 살짝 열어서 안쪽에 되고 있는 거 보세요. 고객님, 요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일일이 저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 자,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 네. 팥죽 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박죽 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됐지. 맡겨주시면 되고, 고객님, 이거 살짝 식히신 다음에 도마에다가 송송송송 썰어서 야. 야채하고 간장 소스만 딱 얹으시면 네. 도토리묵 요거 완성입니다. 아니, 이거 몇 시간 걸릴 거를 그냥 레몬톡이 그렇죠. 알아서 해주니까. 맞아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너무 편한 여유로운 삶이 되는 거고요. 네. 이번에 또 맛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요 앞에부터 네. 볼게요. 지금 네. 보신 고객님, 이게 뭐예요? 인덕션입니다.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도 물론 좋지만 우리 집엔 전기레인지예요. 가능합니다, 고객님. 그럼요. 하이라이트 인덕션 다 가능하고요, 고객님. 그러니까 내가 활용도가 더 좋은 거고 위쪽을 보세요, 고객님. 양념 있는 거 상관없습니다. 안쪽에 와. 딱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내 기호에 맞춰서 참기름도 살짝 부어주시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위쪽에 뚜껑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넣을 재료도 있지만 네. 넣다가 마지막에 좀 넣었으면 좋겠는 그런 고추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추가적으로 이게 투입이 가능한데 네. 통째로 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여기다 다 넣으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네. 세상이 이렇게 편해졌어요. 그렇죠, 고객님? 네. 그래서 뚜껑만 딱 열어 보여드리면 네. 고객님 무엇보다도 네. 보세요. 이 요리가 되고 있는 이 느낌. 근데 고객님 제가 옆에다 따를 건데요. 네. 이거 양념이 한번 어떻게 흘러내리는지 한번 보세요, 고객님. 네.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면 무엇보다도 양념이요. 이게 쫙 나오는데 양념이 밑에 쪽으로 쭉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쵸. 이게 포인트예요, 고객님. 와. 지금 보시면 이게 양념이 또르르 그만큼 코팅이 좋은 거예요. 그럼요. 통주물에 세라믹 코팅 제대로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네.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이게 네. 왜 이렇게 맛있냐면요. 뚜껑에 이게 네. 실리콘 패킹이 또 되어 있어요. 고객님 수분이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날아가지 네. 않아요. 이거 다 전체 열면 또 날아가잖아요. 여기다가 재료 또 넣으시고 실리콘 패킹으로 싹 수분감 보존하면서 네. 야 여기 위에다 고객님 진짜 다른 요리 이렇게만 딱 해주시면 이거 그냥 근사 한상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거기에다가 우리 어머님들이 또 제일 좋아하시는 게 네. 우리가 덮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하실 때 냄새가 네. 짱이에요. 우리가 고객님 길거리 네. 지나가다 보면 막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치. 돌아가면서 해주는 로스팅. 거. 그렇죠. 그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원두 넣으시고 로스팅 하시고 아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네. 집에 여러 가지 채소들, 야채들 좋은 거 많잖아요. 네. 여기다 건조도 하셔도 되고 무엇보다도 뭐 여러 가지 뭐 옥수수라든지 뭐 아몬드 이런 것 되고. 그렇죠. 네, 이따 또 저희 네.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네. 저는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조금 사다 놓고 조금 시간 지나면 눅진눅진해질 때 있어요. 맞아요. 그때 그냥 살짝만 돌려줘도 네. 또 그냥 새 것처럼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본체가 갑니다. 두툼하면서 통주물이고요. 용량도 5리터나 돼요. 네. 기름바지 가고 세척솔에 레시피북까지 드려요. 고객님 레시피북 받으시면은요 진짜 네. 활용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너무나 친절하게 네, 네. 여러 가지 레시피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까지 쭉 나와 있으니까 네. 이걸로 고객님 램프쿡 200% 활용하기. 자, 일단 네. 오늘 방송 보셨다면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 방송을 잡기도 사실은 힘들고요.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다행히 물량이 있다는 얘기. 자,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자동 주문 10,000원 빠지니까 99,000원인데 나눠내시는 거 강추. 10개월 혜택 드리니까요. 이건 10,000원의 행복이지 뭐. 9,900원에 네. 여러분 램프쿡 가져가시는 겁니다. 요즘 그 난리난 램프쿡. 자,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희 모바일 앱 있거든요. 뭐 다운도 받으시면 뭐 할인 쿠폰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아시죠? 아, 좋지요. 예, 적립금도 받고 특히나 이 상품도 모바일로 함께 하시면 또 혜택이 쏟아지니까 네. 이쪽으로 연결 부탁드립니다. 설치 어려우신 분들 번호 안내해 드릴 테니까 번호 연결하시고 저쪽이네요. 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편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써보고 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내가 저어줘야 되고 내가 고가해줘야 되는 걸 얘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정말 너무 편하는 거예요. 옛날에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 돌려놓아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네. 고객님의 생각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램프구 선택하시면 요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뭐 죽부터 해가지고 내가 구워내야 되는 거 볶아야 되는 거 램프국이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거를 내가 하기 시작하면 네. 먹기 전부터 그렇죠. 진이 빠져 엄마는. 그러니까 누구는 먹고 누구는 서서 요리하고 이게 아니라 네. 램프국이 그냥 맡겨만 주시면 알아서 고기도 구워주고 볶아도 주고 다 네. 해줍니다. 이러니까 엄마들 사이에서 진짜 소위 난리가 난 상품이 램프국이라서 네. 아, 상품평 한번 볼까요? 도착하자마자 죽 끓여봤는데 서서 계속 저어주지 않아도 되니 엄청 편해요. 큼직해서 넉넉한 양을 끓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는 네. 칭찬도 하셨고요. 우리 어머님이 보통 강불을 많이 쓰시니까 네. 이 저어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재구매 선물 램프국이 딱입니다. 부모님께 선물해드렸는데 만족도가 높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벌써 너무 좋아서 세 번째 재구매시네요. 어머님도 만족하시고요. 아 이번엔 일단이라 네. 바쁘신 언니께도 선물해드렸대요. 너무 좋아서 조카한테도 선물할 의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써보신 분들이 입소문을 네. 여기 선물도 하셔. 입소문도 내주셔. 이러니 난리 나죠. 그렇습니다. 자 신개념의 통증후의 자동 회전 냄비가 바로 램프국입니다. 진짜 요술램프처럼 그냥 네. 뚝딱뚝딱 얘가 해내서요. 요리하는 게 그냥 즐거워져요. 맞아요. 자, 메이드 인 코리아 품질에 대한 자신감.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돌아가니까 여러분 어떤 거 먼저 하실래요? 그냥 받자마자 삼겹살 먼저 한번 구워보세요. 왜 고객님 이거 구매해 가시는데 네. 가격이요 지금? 가격이. 자동주문자나 만 원에 네. 그러면 99,000원 또는 무이자 10개월의 조건이니까 한 달에 9,900원 이거 투자하실 만합니다. 그럼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편해지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 가격 너무 아깝지 않으실 거죠? 예. 자 여러분 선택하실 시간 드릴게요. 무이자 10개월 추천해 드릴게요. 한 달에 만 원도 안 되니까 일단 저희 준비돼서 방송 할 때 방송이 나갈 때 보셨다면 장만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바일 혜택도 되게 많으니까 모바일로도 주문해 보시죠. 멸치부터 볶아봤어요. 애들 좋아하는 멸치랑 새우 같은 거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것도 네. 사실은 너무 또 센 불에 하는 것보다 그렇지. 이렇게 중불에 이렇게 슬슬슬슬 해주면 또 맛있잖아요. 그리고 팁을 그때 주셨는데 네. 이렇게 이 새우 같은 것도 좀 나중에 넣어야 비린맛이 또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좀 볶다가 소스까지 조금 간장 소스 넣고 볶았더니 네. 아 너무 변하던데. 아니 고객님 이게 중불, 약불, 강불 쓰실 때 고객님 이 네, 불의 네. 세기에 따라서 내가 저어줘야 되는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강불에서는 그냥 쉼 없이 저어줘야 되는 겁니다. 약불이라고 또 안 젓나요? 천천히 네. 저으시잖아요 고객님. 네. 이제 젓는 것만큼은 볶아주는 것만큼은 램프국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양도 꽤 많이 넣는데도 여러분 예. 손쉽게 해보시는 거고요. 잼도 제가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애들 잼 좋아하는데 네. 그냥 집에 과일 좀 많이 남았다 싶으시면 잼만 드세요. 아 좋네요. 근데 그거를 내가 힘들게 네. 막 갈고 적고 이거 하실 필요가 없고요. 램프국이 딱 좋은 게 지금 보세요. 야. 그 자기가 알아서 하고 완성돼서 뚜껑 열었더니 네. 잼이 완성이 되는 거 네. 엄마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게 잼이 된다는 얘기는 네. 우리가 소스할 때 뭐 간장 양념 뭐 갈비찜 양념 하나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물엿이나 올리고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된장 고추장 갖가지 이 센 양념들을 네. 내가 다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고기 한번 구워보시고 카레 한번 해보시고 묵도 한번 써보시고 땅콩이나 깨도 한번 볶아보시고 네. 자, 이게 다 되는 게 램프국. 그렇습니다. 이러니 소위 SNS에서 난리가 난. 그렇죠. 자, 그 램프국 가져가시는 시간이니까 오늘도 망설이실 필요 없이 빨리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제 10개월 드릴 테니까 9,900원으로 선택해보시죠.
드디어 하는구나. 네. 드디어 하는구나. 기다리셨던 분들은 오늘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그렇죠. 위쪽에 버튼이 있어서 여러분 하시고 싶은 재료를 넣고 네. 자, 버튼을 딱 눌렀더니 자동으로 돌아가요. 고객님 이게요. 지금 보세요. 네. 안쪽에 회전 날개가 있습니다. 이게 쫙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네. 섞어주고 뒤집어주고 볶아주고 해주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램볶음만 있으면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볶음 네. 천사라는 일명이 있을 정도로 그럼요. 얘는 천사 같은 아이예요. 거기에다가 네. 이 아래면도 보시면 이게 22cm나 돼요. 네. 되게 넓고요. 어. 용량도 이게 5리터 정도나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온 가족이 먹을 거 나눠서 하지 마세요. 한 그렇죠. 번에 그냥 돌려버리시면 됩니다. 고객님 진짜 편합니다. 네. 정말 되게 들여놓으시면 네. 이게 촥 안쪽에서 저어주니까 너무나 좋으실 텐데 맞아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아, 우리가 고급져. 집에서는 어떤 요리에서 먹어야 되나 우선 첫 번째로 고객님 한국 사람들은 또 삼겹살 없으면 안 되죠. 아, 고기는 사랑이죠. 이게 지금 고객님 이 용량이 차 5리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네. 보시면 이 삼겹살이 1kg 5인분을 고객님 좀 더 넣으셔도 돼요. 그렇죠? 아니, 되게 두껍게 넣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고객님 이렇게 두껍게 넣어도 아.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갑니다. 위쪽에 뚜껑만 살짝 얹으시고 고객님. 너무 편안한 게 양쪽에 이거 딱 잠그시고 네. 버튼 램프만 딱 켜주시면 끝!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끝이에요. 진짜. 없어 없어. 이게 창문이 또 여기 있잖아요. 예, 예. 석창이 있으니까 이거 열어가지고 잘 구워지나 또 보실 수도 있고 네. 중간에 뭐 조금 더 넣어야 되는데 간을 좀 할까 여기서 그냥 넣으시면 되니까 그렇지요. 굳이 이것도 여실 필요가 없어요. 맞아 고객님. 네. 저는 이렇게 살짝 열고 소금 잠깐 뿌리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짭조름하고 맛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맞아요. 고객님, 자 그럼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네. 딱 뚜껑을 열어서 여기 안에다가 지금 보시면 마늘이라든지 고추 이런 것도 안쪽에 좀 넣어주시고 네. 자 중요한 거 고객님, 아니 삼겹살을 굽다 보면은 기름이 셀 거 아니에요. 기름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기름 빠지는 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쪽에 있습니다. 기름이 쫙 빠지죠. 네. 저희가 요 막에 구멍도 이것도 드립니다. 그래서 기름 쫙 빼서 담백하게 드셔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 네. 한번 도전해 보시고 자 고기 구워지는 거 한번 볼까요? 야 지금 고객님. 이 아, 안에는 그렇죠. 소리가요. 야, 이거 완전히 뭐. 고객님, 이 정도면은요, 네. 램프쿡한테 정말로 만점 주셔야 돼요, 만점. 근데, 거 좀 나와서 되는 것만 보시면, 와. 어머나. 야. 세상 예쁘게 잘 구워졌다. 그래, 고객님. 지금 어머나. 보세요. 이게 고객님, 진짜 노르스름한 게, 네. 이 정도 구워지면요, 웬만한 셰프 저리 가랍니다. 진짜 삼겹살은 완전 강추. 그렇죠. 정말 편하고요. 야, 근데 고객님. 정말 맛있게 돼요. 아니, 이거를 네. 고객님, 5인분을 이렇게 구워내는데. 진짜 많다. 아니, 이 정도면 진짜 네.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앞뒤 보세요.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른데도 어디 하나 안 익은 데 없이 그냥 네. 고르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쌈장 착 올려가지고 여러분 네. 드시면 얼마나 맛있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땀 흘려가면서 네. 굶고 누구는 먹고 이거 아니라 맞아요. 램프쿡이 다 해줍니다. 저 남편들이 보통 이제 굽잖아요. 저는 램프쿡이 있어서 너무나 편하더라고. 그래요. 자 이어서 보여드릴 거. 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간식 중에 팝콘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댁에서 팝콘 하시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램프쿡에 맡겨주시면 네. 우선 기름 안쪽에 싹 굽고요. 네. 여기에다가 버터도 안쪽에 쭉 넣어보고. 고객님 저희가요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진짜? 이렇게 옥수수를 한번 싹 안쪽에 넣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뚜껑을 닫고 고객님 다른 거 하실 거 없어요. 뚜껑을 딱 닫고 네. 뚜껑 딱 잡으시고 램프만 딱 켜주시면 네. 이제 알아서 돌아가면서 팝콘이 완성될 텐데요. 이거는 고객님 저희가 잠시 후에 퐁퐁퐁 터지면 그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요. 네. 거기에다가 알아서 자동으로 네. 회전해주니까 제일 좋은 건 그렇죠. 뭐냐면 죽을 너무 손쉽게 해먹을 수 있어요. 이게 고객님 네. 죽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무언가 또 첨가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옹심이라든지 아. 이런 것도 안쪽에 싹 한번 넣어보고 그래. 여지 견과류도 안쪽에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보조 뚜껑이 너무나 하는 일이 많고요. 무엇보다 고객님 안쪽에서 저어주니까 네. 더더욱이 좋고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만들어진 방식이 우리가 통주물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건 뭐냐면 가마솥처럼 쇳물을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티스가 얇으면 네. 더더욱이 불에 좀 약간 탈 수 있잖아요. 그쵸. 육티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제대로 안쪽에 죽도 잘 썰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객님 보세요. 우선은 죽부터 한번 딱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죽이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보시면 와, 야 보세요. 아우 이 죽이 아니 이 죽이 고객님 네. 무엇보다도 이 안쪽이 뭔가 걸리는 게 없어요. 고객님 이게 안 저어주면 안쪽이 타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이 보세요. 지금 보시면 옹심이부터 해서 너무나 싹.